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네, 이번에 같이 볼 종목은 카나리아 바이오입니다. 네. 마이너스 뭐 11%인데, 어제 충분히 이야기 드렸던 딱그 정도 액션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물론 최상의 시나리오는 아니겠지만, 제가 어제 강조해서 이야기 드렸던 부분들, 아마 위쪽으로 한번더이 물량을 빨기 위해서, 예, 빨아들이기 위해서 흡수의 이야기입니다. 예, 이걸 뭐 빤다, 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이거를 이제 좀 끌어내리기 위해서 액션을 위쪽으로 한번더줄 가능성이 있다. 예, 그리고 액션을 주고 아마 이 라인을 단번에 넘어가기에는 쉽지 않을 거기 때문에, 예, 음봉이 나온다고 하니까 종가가 밀린다고 가정하면은 요 상한가 언저리까지 한번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밀려도 괜찮다. 라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그럼 내일, 일단 오늘 종가는 상한가 종가에서 좀 위쪽에서 끝이 났거든요. 그러면은 내일 한번 시나리오를 생각을 해봐야겠죠. 예, 내일 시나리오를 생각한다고 하면은 지금 25,000원 라인은 사실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요 윗꼬리들이 이제 이 밑에서 빨려 나와주면은 좀 좋겠습니다만, 이거는 나중에 좀 봐야 알겠죠. 오늘 만약에 좀 의도한 대로 물량들이 좀그 위에 있던 물량들이 내려왔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주가를 움직이는 그 주체들 혹은 컨트롤하는 주체들만 알고 있겠지만, 예, 일단 뭐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오늘까지 움직임만 보면은. 예, 왜냐면은 거의 뭐 시나리오 안에 있던 딱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내일 좀 밀린다 하면은 아마 요 윗골이나 요 윗꼬리 라인들 있죠. 그다음에 상한가, 종가. 요 라인들이 딱 겹치는 라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방 액션이 오전에 좀 나와준다 했을 때요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와주는 게 중요합니다. 상한가 캔들을 뭐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은 1분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올라갈 때 주가가 어쨌든 간에 한번 브레이크 걸렸던 구간. 예. 요런 구간들. 이렇게 한번 그냥 팍 올라간 요 구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거는 둘로 나눠야죠. 여기랑 여기 요또 장대 양봉 하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라인은 18,500원 정도, 18,000원 언저리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 충분히 18,000원 라인까지는 한번 액션을 줘도 된다. 예, 18,500원 하겠습니다. 예, 500원. 그리고 혹은 뭐막 보수적으로 본다면은 18,500원에서 19,000원 정도. 예, 요 정도 라인까지는 충분히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은 오늘도 괜찮게 나왔습니다. 이게 진짜 뭐 매도의 목적이 있었는지 혹은 뭔가 그 액션을 줘가면서 어떠한 개인 투자자들을 꼬시기 위한 액션이었는지 그거까지는 지금 당장 명확하게 구분을 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예, 오늘 일단 키움 매수가 들어오긴 했어요. 한 20만 주. 그리고 미래에셋까지 합치면은 한 5만 주인데, 뭐 미래에셋은 거의 또이또이인 물량인 것 같고, 키움 매수가 조금 많았다는 거.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떠한 특별하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은 이 앞구간에서도 프로그램 매도를 박아놓고 그 다음에 상한가 가고 윗골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그쵸? 그러니까 뭐 프로그램 매도가 많이 나왔다 해가지고 엄청 이거를 뭐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그럴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결국 이 버틴 21,000원 자리가 요 앞구간에서 요 언저리거든요. 예, 요 자리인데 이런 자리에서 한번 중간에 뭐 지지가 나올 수도 있다 했는데 이 라인들을 깼었고 오늘은 한번 버텨주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지금 카나리아가 시간외가 몇 프로죠? 예, 시간외가 2만 500원입니다. 2만 500원이면은 내일 뭐 진짜 지수가 안 좋거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2만 500원 먼저래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예, 2만 500원은 요 중간이거든요. 상한가, 종가가 2만 150원, 2만 500원. 그러니까 요 정도까지는 한번, 예, 보셔도 된다. 요 구간에서 주가가 하방 액션 주는 거. 이후에 조금 더 밀릴 수 있겠지만, 진짜 좀, 이, 컨트롤을 세게 한다고 하면은 요즘 시장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투매 구간도 한번 만들어 줄수 있겠죠. 근데 이 물량들을 빠르게 다시 한번 잡아가지고 아래 꼬리를 만들어가서 올려준다고 하면은 그것도 큰 문제가 될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 상태로 이 시세 분출이 끝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 뭐 일정이 아예 끝난 건 아니고 아마 뭐 부딪히고 내려온다고 해도 이 구간까지는 한번 시도해 주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내일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죠. 왜냐면은 이 위로 한번 올렸다가 밑으로 내려온 상태에서 한번더 조정을 주려고 하는 그 구간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또 구간을 만들다가 자리를 좋게 만들어 놓고 이후에 본격적인 한번 시도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은 제가 볼 때 오늘도 역시나 이 앞에 있는 물량들을 좀 흡수하기 위한 액션들이 좀 과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 정도 딱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지금 상황에서는 막 분봉 하나하나 분석하고 그런 것보다는 하방 라인도 명확하게 좀 어느 정도 정해져 있고 단기로 들어오신 분들은 요 진짜 이 상한가 캔들의 한 절반 정도 라인 요 구간을 무너뜨리게 되면은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기에 또 상당히 제한적인 위치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내일이 중요하겠죠. 내일 조정을 얼마만큼 주고 또 어디까지 밀었다가 어디까지 반등을 주는지 이런 것들 위주로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가격 구간은 내일 좀 허용치 한 19,000원, 18,500원에서 19,000원 정도까지는 한번 우리가 눈감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바로 상한가 나오는 게 더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가격 구간 잘 잡아놓고 차트 다시 만들어 놓은 다음에 위치 잡아놓고 여기서 슈팅 나오는 게 좋아요. 물론 이 슈팅 나오고 뭐 마구 떨어지고 내려오는 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더 높은 구간을 만약에 보고자 하신다면은 내일은 조금 힘을 빼고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이버에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저희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이쪽에 카카오톡 돋보기 모양 누르시면은 이 검색하는 건 나오거든요. 여기서 허브경제TV 검색하시면 여기 채널 추가하는 아이콘 있습니다. 이거 누르시고 무료추천 종목 요청 이렇게 남겨주시면 무료체험 또 같이 한번 받아보시고 요즘 같은 시장에 또 더 큰 힘이 되어드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락장을 많이 안 겪어보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고 또 20년, 21년에 주식 시작하신 분들은 지금 같은 시장이 어떻게 될지 뭐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분명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 어떤 포지션을 잡고 또 어떤 종목들로 매매를 해야 좀 수익이 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한번 참고하시면은 더욱더 큰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카나리아 바이오는 이 정도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딱 충분할 것 같고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변동성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저녁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